태보 에어로빅 이름이 참 희한하고 재밌어요. 네. 태보 에어로빅 도대체 어떤 운동인가요? 태보란 상체 동작의 복싱 동작과 하체 동작의 태권도 동작을 접목시킨 운동입니다. 에어로빅 운동을 좀 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또 이 운동의 효과는 심폐 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상체의 근력과 하체의 근력을 좀 더 강화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탭 스텝. 자, 지금부터 태보 동작을 시작하겠습니다. 4, 3, 2, 잽, 잽, 펀치, 미킥. 한 번 더. 잽, 펀치, 뒤로, 미킥. 자, 빠르게. 잽, 펀치. 한 번 더. 주먹을 앞으로 치고 사선 방향으로 친 후 무릎을 굽혀 앞으로 치고 걸어줍니다. 이때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 실시해줍니다. 어퍼컷 1, 2, 4 네 번 더 4, 3, 5, 6 자, 크로스 펀치 빠르게 1, 2, 3, 4 빠르게 주먹을 가슴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려치고 반대 사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쳐줍니다. 미킥, 점핑, 왼쪽, 미킥, 자, 처음부터. 무릎을 두 번 들어치고 다리를 벌렸다가 모아 띄워줍니다. 이때 무게중심이 아래로 눌리듯 띄워주어야 합니다. 3, 자, 잽 펀치 후 연결. 잽, 훅, 어퍼. 한 번 더. 헐, 리킥. 후, 댑 스텝. 헉, 호흡 마시고. 잽, 후, 후. 앞으로 치고 사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치고 수평으로 반대편 어깨 방향으로 휘어 칩니다. 이때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 번갈아 쳐줍니다. 다음 오른발을 내딛고 왼발을 뒤로 뻗어 차고 왼발을 딛고 오른쪽 무릎을 앞으로 들어 칩니다. 후! 후! 앞으로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면서 수평으로 뻗어 차고 제자리에서 걸어줍니다. 후! 후! 사이드킥! 런지! 후! 둘! 자, 마지막 한 번 더! 하이! 후! 사이드, 하, 호. 후, 후, 사이드킥, 런지, 후, 둘. 자, 마지막 한 번 더. 하이, 후, 둘, 사이드, 하, 호. 무릎을 굽혀서 앞으로 세 번 들어 올리고, 옆으로 다리를 찬 다음, 반대쪽 다리를 옆으로 벌려서 발바닥을 바닥에 밀어줍니다. 스위더스 점핑 탭! 더블 탭! 스피드 볼! 우후! 스위! 왼쪽! 러킹! 점핑 탭! 둘!
오른발 왼발을 번갈아 앞뒤로 가위비기를 하고 다리를 벌렸다 모아 뛰기를 합니다. 주먹을 앞으로 치고 손목을 돌려 가볍게 백을 치는 동작입니다.